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요번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구독자님 그렇게 찾았던 유기분 13번 만원짜리가 독점으로 저희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분 12번 가격 14,000원짜리 저희가 독점으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내 차에 다 싣고 왔습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유기분 1번, 2번. 그렇게, 아이고, 깨끗하고, 예쁘고, 또, 가격대 저렴하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자랑을 1번.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나는 농부다. NBS라고 하는 한국 농업방송에 나는 농부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농사 지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어마무시하게 잘 짓는 사람을 선별해서 다큐를 찍어주었는데 그 중에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구경 많이 하시고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쓱쓱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은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이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화분 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제가 똑같이 빌루붐을 플라스틱 분, 풀분에 식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 분에 식재한 게 있습니다. 도자기 분에 식재한 건 아이들이 전부 다 탈피 직전인데 풀분에 식재한 건 아직도 얼음 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확실히 풀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자기 분이 확실히 좋은가?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오늘 유기분 13번 만원짜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흙도 주고 화분 샀는데 내가 쓸 만큼 분갈이 할 만큼의 최고 좋은 흙을 받으면 기분이 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분 13번 먼저 갈게요.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1cm 높이가 11cm. 자, 종이컵은 7.5cm 높이도 7.5cm. 어때요? 자, 종이컵. 자, 비교하셔요. 어머 세상에, 거 봐요. 16,000원보다는 작잖아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어머, 내가 어디서 16,000원짜리 샀는데, 여기는 만 원이네? 아이, 크기가 다르죠. 자, 두개 비교합니다. 12번, 13번. 11 곱하기 11은 한개만 원, 여섯 개 6만 원. 왜 여섯 개로 했게요? 구독자님들, 최고 좋은 흙 주려고. 자, 12번, 아, 얘는 7번이네요? 어머, 그래요? 자, 유기분 7번은 13 곱하기 12. 크기가 다르잖아요. 한개 16,000원, 네개 64,000원.
비교하셔요. 비교. 자, 종이컵 똑같이 넣어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어느 분이 어제 저기 와서 자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 집에 있는 사이즈를 쟀다. 거기에 맞는 화분을 고르러 왔다. 자, 잣대 대고 종이컵은 7.5cm예요. 자, 6입은 13번, 11 곱하기 11, 한 개만 원, 6개 6만 원. 6입은 7번, 한 개만 6천 원, 4개 6만 4천 원. 한 세트 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자, 13번에 그림 가요. 그림 가요. 요번에 들어온 거는 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주로. 자, 요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나는 풍경만 10개 달라, 풍경만 6개 달라는 가능합니다. 풍경분이 가장 잘 나가서 제가 풍경분을 여유 있게 맞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6입은 7번은 이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요번에 들어온 게. 아이고 멋져라. 나 아니요, 나. 자, 16,000원짜리 4개 64,000원 요런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2번이요. 어머 세상에. 그쵸. 저는 반려식물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지만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를 또 키웁니다 집에서. 아이고 세상에. 자, 나는 6입은 1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한 번만 보셔요. 자, 6입은 13번은 약간 도명 스타일이고, 6입은 12번은 약간 V라인 V자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13.5 곱하기 11은 하나만 4,000원, 7개 7만원, 아니, 5개 7만원입니다.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 세상에. 그림도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 아, 수입 생산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배 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수입 생산분이에요. 자, 6입은 12번은 13.5 곱하기 11, 한 개 14,000원, 다섯 개 7만원. 아이고, 이쁘다. 그죠? 제가 아까 그, 코너피튬, 이거 선, 요거. 세상에 풀분에 심었던 건 아직도 얼음땡하고 있어요. 이 탈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분에 심은 건 지금 탈피 직전이에요. 아, 확실히 통풍이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뭐 풀분이 좋다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좋다. 통풍이 더 좋다 그 말이죠. 아이고 너는 왜 뒤돌아섰니? 아이고 세상에. 금왕성이죠. 자, 6입은 1번 2번 가겠습니다. 6입은 1번은 이렇게 일자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제가 무진장 좋아합니다. 왜? 제가 이런 꽃그림의 국내 생산을 많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그려요. 그려요. 자, 13.5 곱하기 13.5는 하나 18,000원이요. 네 개 하면 72,000원입니다. 어머, 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어봐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 통풍구, 배수구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 스타일. 그래서 요즘에 에오니움 굉장히 많이 심어가세요. 에오니움, 맞아요. 아유, 요즘에 유행하는 에오니움 심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6입은 2번은 해바라기와 꽃으로 사실은 제가 섞어가요. 섞어가요. 자, 13.5는 입구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6입은 2번은 국민다육이 군생을 심으면 어떨까 싶고, 6입은 1번은 창이나 에오니움, 어휴, 키 크네. 그런 애들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6입은 2번은 이렇게 꽃 인데 여러 꽃이. 어머, 너도 있니? 너도 있어? 참 반려묘. 저는 고양이도 좋아해서 있습니다. 강아지 좋아해서 있습니다. 식물 좋아해서 있습니다. 아, 이거 없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없는 거요? 우리 아들 딸이 다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없어? 자, 6입은 2번은 13.5 곱하기 13.5인데 하나 18,000원, 4개 72,000원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얀색 바탕의 꽃무늬라면 아이고 너나 좋지 나느냐. 하얀색은 부담. 그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아이고, 어느 분은 이게 12개 들어있는데 박스로 여러 번 사신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군생을 심어도 예쁘고 창을 심어도 보스가 납니다. 또 나는 이렇게 사각에 좋더라. 정리하기 좋게. 그러면 사각도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갈까요?
요 화분은 6기분 4번입니다. 9 곱하기 12. 하나 5,000원. 엄매 좋다야. 6개가 3만원. 자, 요렇게 좋아요. 종이컵 보셨죠? 자, 요렇게 좋습니다. 자, 아, 가성비가 참 좋네. 색상은 3가지, 4가지가 섞어 갑니다. 자, 6개가 3만원이니, 그렇죠. 박스마다 어느 색깔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예쁜 색깔이 더 많이 주문해서 그래요. 예쁜 색깔이 요 컬러. 어머 세상에. 자, 맞죠? 하나에 5,000원, 6개. 예, 6만원. 아, 6개 3만원인데, 6기분 4번. 아유, 6기분. 자, 6기분 5번. 자, 요렇게 4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래도 얘도 색감이, 다른 게 있더라. 그 말이죠. 자, 13 곱하기 10.5. 하나 7,000원, 5개 135,000원. 요, 아마 이게 7,000원이야? 어머, 그래? 어머, 가성비 짱 좋네. 그래서 이 화분 쓰시는 분은 대부분 박스로 주문하십니다. 자, 6기분 4번과 5번은 가성비 짱 좋아요. 7,000원짜리가 무슨 이렇게 좋냐? 자, 제가 종이컵을 그래도 한 번만 넣어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자, 요렇게. 아이, 크다니까요.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돼요. 왜냐면, 가성비 좋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풀분도 나쁜 건 아니지만, 통풍이 훨씬 좋더라. 배수가 좋더라. 여름에 더위 덜 타더라. 겨울에 추위 덜 타더라. 누가? 도자기 화분이. 맞아요. 자, 6기분 5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전에 창하고 실루엣 심겨지는 화분이었죠. 이렇게. 어머 세상에. 14.5 곱하기 13, 만원. 16,000원. 4개 하면 64,000원이에요. 16,000원이에요. 16,000원. 4개 하면 64,000원. 칼라는 얘도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뻐요. 둘. 아이고, 멋집니다. 세 개. 그 다음에 요 색상이 있더라고요. 요 색상. 네 가지 칼라가 있어서 박스로 주문하시면 16개가 가더라고요. 16개가 한 박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그래도 사각분이 좋더라. 사각분은 6기분 몇 번이에요? 8번입니다. 6기분 8번. 자, 14.5 곱하기 13은 한 개 16,000원, 네 개 64,000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멋집니다. 6기분 8번도 지금 소개한 그 화분은 전부 다 제가 베트남에 배 타고 가서 주문해서 야네들이 배 타고 왔습니다. 자, 식재해놓은 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얘는 6기분 8번입니다. 괜찮죠? 아이고 세상에. 그럼 자, 얘는 6기분 68, 얘가 6번입니다. 6번. 어머, 이쁘다. 그러니까.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 들어와서 제가 독점으로 저희만 소개하는 화분을 구독자님께 소개했어요. 자, 그 흑사장님, 예, 흑사장, 쑥쑥이 얼마나 좋은지 동그랗게 눈을 뜨시고 보시면서 쑥쑥 영상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 뭐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